다음은 상대가 뒤에서 다가와서 목을 잡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내가 뒤에서 목을 잡았을 때 일단은 자세를 갖추면서 양손으로 상대 팔을 잡아서 최대한 앞으로 당겨줍니다. 뭐 상대가 내 목을 조이기 어렵게. 그리고 목은 이게 거북이처럼 목을 좀 최대한 집어넣어주면서 목을 집어넣어주면서 턱을 상대 팔 속으로, 팔 안쪽으로 채워넣으면서 자세는 기마 자세처럼 이렇게 다리를 넓게 벌려서 앉아주면서 좀 중심을 낮추고 이렇게 해서 목을 일단 방으로 한 다음에 상대가 내 뒤에 있으면 불편하겠죠 아무래도. 그래서 기마 자세처럼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발을 상대 뒤쪽으로 돌려서 뺍니다. 이렇게 그래서 이 자세로 만들어서 이쪽 팔로 가까운 쪽 팔로 팔꿈치로 낭심. 그래서 상대가 낭심의 충격을 받으면은 한 손으로 상대 이렇게 허리 쪽을 잡아주고 한 손으로 상대 팔꿈치 그래서 빠져나오면서 상대 무릎 뒤를 발 뒤꿈치로 내려 찍고 도망가면 되겠습니다.